두 선수의 지금 프로필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자, 시작부터 양 선수 굉장히 가깝네요, 거리가. 네. 자, 들어가면서도 지금 카운터 조심해야 돼요. 오차님 잡혔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노린 거죠, 지금. 자, 명재욱. 본인이 원한 거리인데 과연 그라운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자, 지금 어깨 쪽을 잡고 있습니다. 자, 목 잡고 있고요. 아, 풀려내네요. 박지현. 자, 이러면 명재욱 선수 자신감 생기죠. 예. 자, 타격이 좋은 명재욱이고 박재현도 이 부분을 아마 분명히 기대를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명재욱 선수 카프킥 두 번 노렸고요. 예. 네, 종아리 쪽은 아무래도 근육이 얇고 살짝 급소이기 때문에 살짝만 맞아도 데미지가 금방 들어가거든요. 네. 예. 저렇게 다리에 데미지가 축적되면 거리 좁히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오, 자, 예상대로 시작하자마자 레슬링을 노리는데 명재욱 선수 현명하게 지금 손싸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무게 중심도 낮춰주면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죠. 치열합니다. 자, 손싸움. 자, 남은 시간 3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1라운드. 자, 돌아주면서 허리 벌리고 있고 명재욱 선수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자, 타격 이겁니다. 자, 명재욱 여기서 한 방만 터지면 그대로 경기 끝나거든요. 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 박지현. 저런 장면이 한 번만 더 나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가짜를 많이 섞어주면서 박지현 노리고 있습니다. 명재욱. 자, 다리 잡고. 자, 명재욱을 압박하는 박지현. 자, 명재욱 지금 손으로 몰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죠. 오른손. 네. 보시면은 공간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비틀어주는데요. 자, 낮게 가봅니다. 자, 명재욱. 자, 그래플링이 좋은 박지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 자, 지금 더블 언더훅을 노리고 있는데 명재욱 선수가 또 거리 벌립니다. 네. 와. 하지만 아직 풀려난 건 아니고요. 클린치에서. 예. 풀려나네요. 자, 다시 한번 케이지 중앙으로 왔습니다. 두 선수. 야. 남은 시간 2분 30여 초. 이러면 박지현 선수 꽤 답답해지죠. 네. 자신의 주특기를 살리려면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면은 이렇게 명재욱 선수가 풀어냅니다. 별 데미지 없이. 네. 경쾌한 스텝 밟고 있는 박지현.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치기 단데 속이면서 노려봤는데요. 자, 오히려 박지현 선수 만만치 않아요. 타격으로 가나요? 네. 오, 다시 한 마이크. 명재욱. 자, 일단 앞면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레이거킥. 명재욱. 자, 명재욱이 한 방에 있는 선수. 그렇죠. 박지현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1라운드. 박지현 선수 계속 케이지 쪽으로 몰면서 라이트 원투 들어갔어요. 자, 이거죠. 박지현. 원투 날리고 거리 좁히고 테이크다운인데. 네.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그쵸. 쉽지 않습니다. 명재욱 선수가 동시에 같이 무게 중심을 낮춰주면서 그대로 방어해주고요. 또다시 거리 벌립니다. 다시 한 레프트. 와. 지금 박지현이 그래플링이 좋다는 것을 명재욱이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순간 어퍼컷도 노렸고요. 네. 들어오는 쉽지 않아요. 네. 박지현 선수가 거리 좁히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꽂아주겠다. 네.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 쉽게 거리 못 좁히죠 이러면. 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자, 레프트가 적중 한번 했고요. 자, 지금 서로 주고받았죠. 자, 한 번만 들어와라 이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자, 지금 1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 아직. 네. 몰라요. 레프트. 자, 지금 태클 시도. 자, 그렇죠. 박지현입니다. 페이크였습니다. 야, 다 막습니다. 자, 지금 방어가 좋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명재욱. 자, 또다시 왼손 레프트. 테이크 주면서 테이크다운을 노릴 것 같은데. 자, 박지현 선수는 한번 허용했습니다. 박지현이. 오케이. 다시 한번 레이거킥. 자, 다리 슬슬 풀리죠. 네. 좋게 데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레이거킥. 아주 묵직했습니다 명재욱이. 자, 레프트 섞어주면서. 자, 지금 속여줬는데 속지 않아요. 미리 봤어요 들어오는 거를. 네. 바로 방어해줍니다. 자, 동체 시력이 정말 좋습니다 명재욱도. 준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리킥. 다시 한번 케이지 코너로 몰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여 초. 자, 명재욱 선수의 왼손, 박지현 선수의 오른손 보시면은 치열한 지금 손싸움을. 네. 볼 수 있고요. 자, 박지현. 자, 지금 두 선수의 요리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1라운드 찾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 것 같아요. 아, 다리 또 들어주면서 1초. 방어 너무 잘해줍니다. 자, 1라운드 이렇게 종료됩니다. 모든 테이크다운 시도 왼손 테이크 주면서 거리 좁히는 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예. 정말 오늘 이 네 번째 경기인데 이 세 번째 경기까지 TKO가 무려 두 번이 나왔고요. 그렇죠. 오늘 AF16 선수들이 정말 잔뜩 벼르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사실 격투기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바로 이 자, 이제 2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도 역시 5분입니다. 자, 시작부터 카프킥 노리는 명재욱 선수. 예. 자, 블루 코너의 박재현. 그리고 레드 코너의 명재욱. 자, 명재욱이 지금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잼 명중률 너무 좋아요. 명재욱.
저렇게 가벼워 보여도 이게 타격 이 충격이 있죠. 그럼요. 명재욱은. 그리고 젖잽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오, 네, 네 들어가는 거 지금 코너로 몰았습니다. 박재현. 야, 드디어. 자,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박재현은. 아, 하지만 바로 일어납니다. 아, 명재욱 대단합니다. 방어. 박재현 선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0초가 지나고 있는 2라운드. 자, 겨드랑이 팔려고 하지만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아, 지금 수싸움이 너무 네. 치열합니다. 자, 박재현. 자, 지금 이 박재현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정말 헷갈립니다. 명재욱으로서는. 그렇죠. 자, 명재욱. 자, 지금 레프트. 아, 적중 한번 했습니다. 박재현. 자, 레프트 한번 내주고요. 호공을 가릅니다. 아, 거리 싸움에서 자, 앞서고 있는 명재욱. 예. 잽 너무 좋아요. 자, 두 선수 지금 들어갈 듯 말 듯 지금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잽을 맞으면은 경기 흐름이 끊기거든요. 라이트! 아 지금 명재욱 안면에 드디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 지금 박재현 야 풀마운트 풀마운트 잡았는데요. 자 박재현 선수 기회예요. 역전할 자, 수 있는 기회. 박재현 지금 기세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백 잡았어요. 자, 명재현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명재욱. 자 지금 바디 트라잉글 저런 아,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박재현, 그래핑이 좋은 박재현이거든요. 자 박재현 선수 설마 이번에 자, 박재현 여기서 설마 역전하나요? 지금 자, 오른손에서 오른손 초크 노리고 있는데 명재욱 선수 그거 알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았으로. 자 명재욱. 자 지금 훅이 한쪽은 들어가 있고 왼쪽은 자,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걸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일단 오른손이 감싸고 있죠. 자 여기서 목을 노리는데요. 자, 박재현 목, 저, 여기서 오, 들어갑니다. 저거 들어가나요 지금? 아, 명재욱 위기인데요. 자 카메라가 네 목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 박재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 명재욱 빠져나오나요? 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자, 아, 걸렸어요. 경기 끝이 납니다. 와. 박재현이 이 최단 경기에서 승자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박재현.
10초 전. 이제 히어로즈 슈퍼 파이트 경기는 5분 2라운드.